아니 한번 앉아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도우이 하는 것에 하나 방침 하나 붙이고. 아 진짜 좋네. 네. 이게 책도 비싸요? 네. 이게 최대한 공간 활용이 최대한 협소한 것 최대한 살려서 하는 거예요. 손바닥만 한 대서 그렇게 잘했어. 시장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중앙구 행진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제철 씨와 중앙구가 더욱 높이 날아오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 어머님들 연세가 많아서 뭐 임신하신 분 안 계시죠? 소리가 좀 큽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저 우리가 읍면동에 이렇게 행사를 많이 가는데 여기 중앙동 동장님이 제일 미인이십니다. 와.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진행을 맡은 중앙동 행정팀장 엄정원입니다. 1987년 개관 이래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새 단장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환경개선봉사 경과보고 그리고 식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2부 행사는 1층 청사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과 참석 내비 기념 촬영 및 시설물 관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람 후 2층 회의실에 다과를 준비했으니 다과회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이하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이하겸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규 제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 누구나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님 제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김권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수연 자치행정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환 산업건설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지구대 최승준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동 우체국 김기분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직능단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영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동 통장협의회 이천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최안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상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동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중앙동장이셨던 엄복철 사회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이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기까지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87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취미 등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동 청사는 2018년 이전 계획이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이전하지 못하였고 2019년 1층 민원실과 화장실만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8월 중앙동 직능단체협의회에서 중앙동 발전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의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2022년 9월 중앙동 청사
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여 3월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7월부터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2023년 12월 오늘 개청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주 내용으로는 노약자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신설, 외부 단열재 보강 및 창호 교체 공사, 2층 동장실, 회의실, 3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경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있겠습니다. 제 키에도 낫네. 그래서 이렇게 저 마이크를 저 뽑아서 하는 이 영광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정임 의장님하고 여러 그 의원님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권님 도의원님도 나오시고 또 우리 지영일 우리 진짜 회장, 도회장까지 하시죠? 주민 복지 자치. 그리고 우리 단체장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중앙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낙영 동장님 큰일 하셨어요. 상이라는 사람 다 타가고 뭐. 근데 참 저 좋은 일 중앙동에는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저 주차타워도 준공을 했고 또 이제 예술의 전당도 곧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저 고기로 사업도 잘 되었고 이제 우리 약산거리 하여튼 내년에는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의림동 그 400억짜리입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르네상스 사업 한번 내년에 하여튼 한 푼도 헛되이 저 돈이 나가는 일은 제가 시장을 담당한 이상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익으로 편의로 돌아가도록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난 그 이렇게 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그 시정을 여러분들 앞에 저 한번 대표적인 것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역시 그 투자 유치를 해야 이 지방이 발전합니다. 돈입니다 역시. 근데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18일이면 우리가 2조 원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몇 개 후에는 이제 3조 원 채우고 지금 4조 원을 향해서 우리 시청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4조 원을 우리가 채우게 되면 중국 도내에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빼면 그 가장 많이 투자를 유치한 그런 이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광객 1000만 명 올해 넘겼습니다. 근데 그건 단양 여러분이 단양이 제일 관광객 많이 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보다 한 150만 명 적습니다. 근데 우리 그 관광객이 돈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짜서 그 관광객이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찾고 우리 약산로도 와서 투자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좋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연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간 저 희망 가지시고 또 이 지금처럼 오래 하셨던 것처럼 똘똘 뭉치셔서 내년에도 또 우리 큰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지금 완수하고 그러면서 우리 최고의 우리 주황동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장 이정윤입니다. 제천의 중심 우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중앙동 동민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앙동 환경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신 우리 김창규 시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중앙동의 이나경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천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충청북도의 김권민 도의원님 그리고 직면 단체장님들도 다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중앙동의 자랑이면서 우리 제천시의 자랑이신 우리 지영희 주민자치협의 회장님이 충청북도 주민자치의 회장님까지 역임하고 계시는 이 훌륭한 중앙동이 있기에 제천 시민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30년 넘는 노후화된 중앙동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동민 여러분 많은 불편을 겪으셨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 놓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동민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다시 이렇게 준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합니다. 17개 읍면동이 다 행복해야 되지만 가장 으뜸가는 중앙동이 그래도 이제 그동안 기다려오신 만큼 환경 개선이 완공이 돼서 제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을 때도 이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중앙동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시민주차타워 준공식 때 구석해 오는 공간 하나를 우리 중앙동의 프로그램 자체로 쓴다고 했을 때 어둠 침침한 곳에서 사실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제천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합심하셔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동민들의 행복과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제천의 중심이 되는 중앙동이 더욱더 발전되고 나날이 행복한 그런 중앙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중앙 동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연말연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청룡의 기를 받아서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만 주세요. 자, 중앙동 화이팅! 중앙동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일부의 승인이 앞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을 네, 바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카메라 봐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커팅하면은 예, 커팅의 구령에 맞춰서 테이프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오늘 건배제는 딱 두 분만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드셔야 되니까 예, 건배제는 딱 두 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건배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기간 제일 많이 고생하고 신경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낙영 동장님이신데요. 공사로 인해 지난 7월부터 중앙동전을 도입 후 단 3주만 동장실에서 근무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1층 복지상담실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이낙영 동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하시겠습니다. 내비분들께서는 네, 앞에 있는 잔에 음료를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중앙동을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창규 시장님, 그다음에 시의회 이정림 의장님, 김권님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네, 이렇게 자리를 또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우리 중앙동 단체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큰 자리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 이제 세 단장 한 거를 다 마치고 저희 이제 중앙동 파업과 제천시 발전이 이제 또 가장 또 저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배는 저희가 중앙동의 화합과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제천의 중심 중앙동의 발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동 직민단체장 지영일입니다. 먼저 오늘 중앙동 환경개선공사 준공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우선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잠깐 제가 한 말씀 지금 드려도 되죠? 네.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아까 행사를 하는데 대북공연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는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천장을 못해가지고 하얀 분필가루가 막 떨어져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시장님께서 10억이라는 돈을 진짜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중앙동을 해서 해주셨는데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비가 5억 원이 책정이 됐고 나머지 이제 부대 비용이 이럴 텐데 천장이 확보를 못했어요. 공간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그게 아쉬웠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렇게 환경개선에 선뜻 예산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정희 의장께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또 예산 심의를 잘해 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중앙동의 환경 개선이 사업이 돼서 경제 중심동 중앙동으로다가 활력이 뛸 수 있게끔 이래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건배 대회를 하겠습니다. 중앙동의 무궁한 발전을 예요! 예요!